셀프 세차의 필수품 워시미트와 워시패드, 너무나도 다양한 제품들로 고르시기 힘든 선택장애를 없애줄 워시패드와 워시미트 종결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워시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장면에 첫 번째로 물리적인 힘이 전달되는 도구가 바로 세차 미트입니다. 차량의 표면은 철판 위에 올려진 합성 수지, 즉 투명 플라스틱이 클리어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리어 코트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고 세차하는 방법은 노터치 세차가 있지만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제대로 하는 셀프 세차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량 두 장면을 닦는 도구는 세차장의 세차소를 비롯해 타월과 스펀지, 워시패드, 워시미트, 양모패드처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장면에 스크래치에 안전하다는 극세사 재질과 양모 재질의 워시패드와 미트를 고르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버킷에 담근 미트의 무게를 측정해 흡수력을 비교해보고 도장면에 문질러 느낌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츠윈 버블윈 워시미트, 핑크색으로 벚꽃 에디션 제품으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1266g입니다. 미끄럼이 좀 덜한 게 있어요. 이 윤활력이 좋은 카샴푸면은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좀 보통의 카샴푸들에서는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좀 덜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손목을 좀 넣어보면, 네, 밴드는 좀 부드러워서 좀 넣긴 편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보통의 느낌입니다. 부드러움이 좀 덜한 것 같아서 한 7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츠윈에서 벚꽃 에디션으로 출시한 핑크색 워시 미트고요. 요거는 샤인프리 워시 미트입니다. 조금 두께감이 살짝 다른 느낌에다가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샤인프리 123g, 이츠윈 118g. 샤인프리 워시 미트가 조금 더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샤인프리 워시패드입니다. 소리가 나네요.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죠? 약간 비닐 재질의 소리가 좀 납니다. 네, 1057g입니다. 뎁뎁보다 조금 뻑뻑하네요. 약간 좀 덜 부드럽습니다. 스펀지도 약간 좀 짱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더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고, 이건 조금 덜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찰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점 주겠습니다. 샤인프리 워시패드. 진짜 아주 미세해요. 이건 거의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미세합니다. 마구의 포레스트 패드. 약간 이거 한번 써서 좀 잘못 말렸는지 안에 약간 뭉쳐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1238g. 오, 엄청 미끄러워요. 뭔가 핸들링이 숭숭숭 지나가네요. 약간 자기 부상 열차 느낌 나요. 같은 카샴푸인데도 좀 차이가 나네요. 근데 단점이라면 안에 조금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은 뭉쳐있어요, 스펀지가. 근데 핸들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쑥 올라오죠, 이 스펀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펀지가 조금 뭉친다는 단점. 가볍고 핸들링이 좀 좋네요. 8점 정도 주겠습니다. 샤인프리 워시미트. 똑같이 이츠윈에서 제작을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20g. 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좀 괜찮네요. 물도 좀 많이 머금고 확실히 좀 달라요. 아까 벚꽃 에디션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잉크레드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8점 주겠습니다. 8점. 이츠윈이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마구에도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만원대가 새알람의 강동규 워시미트입니다. 중간 가격대가 케미컬가이, 디테일링 프로, 카프로 제품들이고, 높은 가격대가 양모미트와 함께 매드니스 미트들이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매드니스가 비싸긴 한 것 같습니다. 정가로는 절대 안 살 금액이고 할인을 정말 자주 하니 그나마 할인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정가 같은 느낌입니다. 이츠윈 버블윈 레이 워시패드.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좀 특이하죠? 1.48kg 가오리 미트가 좀 무게가 좀 나가네요. 그냥 일반 워시 미트랑 좀 비슷하고요. 요 끈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힘없이 이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이런 부분에 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석진대 그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 미트를 좀 좋아해서, 네, 패드도 약간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이 조금, 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핸들링과 세정했을 때 그 느낌만 점수로 매겨본다면 6점 정도로 느껴집니다. 새알람 강동규 타월 워시패드. 녹색이죠. 딱 색깔만 봐도 알겠죠. 강동규 타월입니다. 1, 2, 3. 1.7kg. 와, 엄청 많이 무겁긴 뭐 진짜 무겁네. 와, 패드가 엄청 두툼합니다. 두꺼워요. 그렇다고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긴 해요. 이게 무게가 쑥 먼저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스펀지도 쑥 올라온 느낌이 들죠. 좀 유연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근데 이제 무거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껍지만 스펀지의 유연함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 저는 한 8점 정도 주겠습니다. 8점. 카프로 뎁뎁 패드. 이 카프로 제품이고요. 이 끈이 떨어뜨리지 말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은근 불용의 끈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빙글빙글 꼬여가지고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차라리 없이 쓰는 게 좀 나은 것 같고요. 니트 무게는 1218g. 오, 부드럽네요. 일단 부드러워요. 다 미끄러집니다. 이 끈은 굳이 필요 없다. 리바이브에서도 컬러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된다. 네, 8점 정도 주겠습니다. 괜찮아요. 가장 높은 흡수력을 보이는 제품은 새알람의 강동규 워시 패드였고 이츠윈 샤인프리 워시 미트 매드니스 인크레디 워시 미트였습니다. 극세사 재질도 중요하겠지만 안쪽 스펀지의 물 흡수력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 브랜드인데요. 웨이크미에서도 손가락 모양으로 극세사 워시 미트가 있습니다. 케가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고 손가락에 착 맞는 느낌인데 여기가 엄청 타이트해서 절대 흘러내리지거나 빠지지 않아요. 1070g 뻑뻑합니다. 약간 이게 플러시 타입이라가지고 도장면의 수월을 좀 방지하면서 세정을 하려고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착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좀 힘이 들어요. 물론 사이사이 이런 데는 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좀 가벼운 편이에요. 손가락 다섯 개까지 쏙 다 들어가서 이렇게 주먹으로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빠져 이게. 네. 이렇게 진짜 안 미끄러지죠. 윤활력이 안 좋은 카샴푸로 하면은 이게 가볍긴 하지만 좀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으로 네, 워시 미트로의 성격에서는 좀 낮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한 6점 정도로 주고 싶어요. 일단 가벼워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하고 색깔하고 좀 그게 좀 이쁘긴 하죠. 케미컬 가이. 이 제품은 좀 헐렁헐렁해요. 좀 손 넣고 빼기가 좀 수월하긴 하지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부 쪽에 하기가 좀 수월했던 옷이 미트입니다. 일단 중간이 여기 얇아요. 좀 이 부분이 좀 얇아서 핸들링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995g입니다. 1kg 안 되네. 아까 웨이크미보다 더 물을 못 먹었네요. 핸들링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가볍고요. 이 안쪽이 좀 헐거워서 막 손 넣고 움직여 좋아요. 핸들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가락 끝이 조금 디테일하게 꽂아지는 게 아니고 대충 들어가는 느낌이라가지고 손 작은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틈새 요 손바닥 부분이 되게 얇아요. 1kg도 안 되게 물을 잘 못 머금고 올들이 완전 꼬여있고 파고들어가지고 수월이 좀 잘 안 생기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살짝 미끄러운 느낌의 미트죠. 이거는 한 7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한 6점하고 7점은 좀 고민이 되는데 한 7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보니세 움직였을 때 가장 부드러운 느낌은 역시나 양모 제품이었습니다. AD 헬샤인 사이드와 디테일링 프로 천년 장모 워시 미트가 의외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올이 길어 눕혀져 있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극세사 제품과 올이 짧은 양모 재질은 유사한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디테일링 프로 버킷 세트를 구매했을 때 사은품으로 받은 양모 미트입니다. 좀 간편하게 쓰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손가락을 넣어서 할 수가 있고요. 792g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편해요. 바로 그냥 장갑을 넣을 수 있는 느낌으로 될 수 있어서 좀 편해요. 굴곡진데도 편하고서 이게 한 면만 해서 여러 번 문질러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 하얀색이다 보니까 훨씬 이물질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핸들링은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감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타일이 다 달라요. AD는 좀 흐물흐물하고 좀 작은 사이즈의 패드고요. 이건 또 흐물흐물한데 심지가 좀 느껴지면서 좀 사이즈가 큰 패드입니다. 손가락에 딱 남는 시그니처의 두카야 제품이고요. 이건 이제 팩미트라고 불리우는 일본에서 제작된 양모 패드입니다. 힘이 없어요. 팩미트 탄성이 좀 있죠. AD가 제일 부드럽고요. 그 다음이 두카. 두카는 좀 커서 부드럽고 요 팩미트는 조금 서 있죠. AD에서 판매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헬샤인 사이드 양모 패드입니다. 제일 가벼워요. 이 무게만 재보면 82g. 색깔이 빨간색인 것도 좀 매력이 있어요. 1, 2, 900g. 딱 900이네요. 작아서 조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가볍다 보니까 좀 손에 무리가 좀 덜한 느낌. 그리고 올들이 완전 펴져 있습니다. 굴곡진 면에도 착 달라붙어서 세정이 좀 편해요. 심지가 굵은 것들은 좀 꽉 눌러가지고 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슥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패드를 좋아하지만 양모 중에서는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양모 중에서는 9점 주겠습니다. 9점. 두카 제품이고요.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거나 국내 판매처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흐물흐물하죠. 안쪽에 가죽이 붙어있는 심지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와, 무거워요. 1361g입니다.
확실히 양모가 부드럽긴 해요. 움직였을 때 이렇게 쓱 도장면을 타고 흐르는 느낌의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오, 이게 극세사는 뭔가 착 달라붙어 있는데 양모는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같은 카샴푸라도 더 부드럽긴 하네요. 대신 이게 이제 넓은 면은 좀 좋은데 옆면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심지가 있고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힘을 꽉 주고 잡아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좋긴 좋아요. 관리가 어렵다 하지만 한 일주일 말리면 괜찮더라고요. 네, 딥 디테일링 카페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했던 패드인데요. 약간 꼬불꼬불한 느낌의 양모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심지가 딱 느껴져요, 안쪽에. 특히나 이거는 힘이 있다 보니까 심지가 더 느껴지겠죠? 여기는 물을 그렇게 많이 머금지 않네요. 1056g. 엄청 부드럽지는 않지만 올이 딱 서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옆으로 퍼진 게 아니라 서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잡고 간다는 느낌. 오염물이 사이사이에 살짝 옆부분에 좀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올이 조금 더 가늘긴 하지만 좀 뭉쳐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관리를 좀 잘못했는지 몰라도 부드럽다는 느낌 크게 들진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한 7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7점. 가장 오래 많이 사용한 잉크레디 제품이 가장 편하고 관리가 간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가 없이 부드럽고 가벼운 AD 헬샤인 사이드 제품도 만족스러웠고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던 강동규 워시 패드, 카프로 뎁뎁 패드도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매드니스의 잉크레디 워시 미트입니다. 요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극세사 올이 좀 짧게 나온 잉크레디 델리미트입니다. 가격이 더 비싼 제품인데 이 두 개의 가격들이 다 좀 비싸서 가격 면에서는 좀 사기가 좀 껄끄럽지만 사용해보면 왜 가격이 좀 높은지는 느낌은 좀 알 것 같아요. 대신 그래도 굳이 이 가격으로 사야 되는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제품입니다. 델리 패드입니다. 1.3kg.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올이 좀 짧고 좀 이렇게 흘러갑니다. 미끄럽죠? 네. 좀 이게 힘들이지 않고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델리 미트. 핸들링 나쁘지 않습니다. 네, 델리 패드 10점 만점에 한 8점 주겠습니다. 8점. 델리 미트. 1469g입니다. 패드보다는 조금 덜 미끄러지네요. 그래도 약간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손 넣었을 때 패드가 조금 은근히 힘이 들어요. 꽉 잡고 있어야 돼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앞 뒷면을 좀 손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트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을 좀 뒤집어서 엎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또 미트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매드니스의 잉크레디 미트. 올이 역시 기니까 네, 뭐 물을 머금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565g입니다. 올 길이 차이는 엠블럼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제일 좀 큰 느낌입니다. 델리미트와의 차이점은 이제 올 길고 짧음 차이인데 특별히 큰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엠블럼이 조금 덜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핸들링이 뭐 더 나아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똑같이 8점을 주겠습니다. 8점. 네. 잉크레디 제품과 델리의 차이점은 올 길이의 차이점이 있었으며 델리 제품 스펀지에 심지 같은 게 느껴지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스펀지, 도장면에 밀착이 되어 코팅 카샴푸로 코팅을 하거나 탈취할 때 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셔닐, 도장면 오염이 적을 때 사용하며 극세사 제품보다 거름망에 헹궜을 때 오염물이 잘 분리가 됩니다. 극세사, 올이 짧은 제품들로 오염물이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저렴하고 가볍게 사용하기 좋으며 패드, 미트, 스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제작이 되며 자주 헹궈줘야 하는 스타일입니다. 삼중모, 세 가지 극세사 재질의 제품으로 오염물이 가장 잘 숨겨지는 형태이지만 반대로 오염물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래 사용하여 오염물이 축적이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도 필요합니다. 양모, 가장 가격이 높고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올이 긴 제품인 경우 사용 후 약하게 물기를 짜낸 뒤 빗질을 해서 관리도 하지만 세척 후 그늘에 말리고 그대로 다음번에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용 후 물에 충분히 헹구면서 빨래판에 문질러 극세사 사이에 오염물을 빼내준다는 느낌으로 헹군 다음 탈수기에 넣고 돌린 뒤 널어서 말립니다. 양모 재질도 동일하게 세척하는데 올이 뭉치긴 하지만 다음 세차 때 물에 넣으면 또 풀리다 보니 세탁기나 건조기에만 넣지 않고 극세사 미트와 동일하게 세척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트가 구매했을 때보다 시커멓게 오염이 되었거나 다른 미트가 궁금할 때 교환하시고 기존 미트는 하부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바꿀 일이 크게 없으니 처음엔 저렴한 걸 사보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해 성능 체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점수를 모아보면 전반적으로 좋았던 세알람의 강동규 워시패드가 제일 높은 점수로 나왔으며 그 다음은 이치윈의 샤인프리 워시미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장용으로 아까워서 사용 안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치윈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제품보다 더 좋은 재질로 제작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 공동 3위는 매드니스 잉크레디 워시미트와 마구엣의 포레스트 프로 제품입니다. 모든 극세사 워시미트와 패드들이 매드니스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워시패드의 명품이라고 하는 매드니스가 좋긴 좋습니다만 비싼 가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구엣 포레스트 프로 제품도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두 가지가 있으니 손 크기와 취향에 맞게 고르시고 다만 세탁기나 세척할 때 내부 스펀지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저렴하면서도 흡수력도 좋고 부드러운 제품을 원하신다면 강동규 워시패드를 추천합니다. 유연하고 흡수력이 좋은 스펀지 덕분에 가격 대비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손이 작은 분들에겐 불편할 수 있고 초반에 털 빠짐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덜 빠지고 색 빠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컬러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컬러의 선택지도 폭넓은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제품은 이치윈과 마구엣 제품을 추천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극세사 제품들 중 이치윈에서 만든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퓨어스타나 에이타, 슈프림 같은 국내 제작사들도 있지만 이치윈과 마구엣 제품이 가격 대비 기본 이상의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고급 제품을 쓰고 싶다면 매드니스 잉크레디 워시미트와 헬샤인 사이드 양모 패드를 추천합니다. 델리 제품이 레터링에 극세사 올도 끼지 않고 도장면 핸들링이 부드럽긴 하지만 조금 더 나은 흡수력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은 잉크레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헬샤인 사이드 양모 패드는 초반에 털 빠짐이 심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길들여져 털 빠짐도 없어지고 부드러운 양모 재질에 도장면에 무르르듯 닦여지는 세차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워시미트 패드들이 있지만 제가 구매하고 사용해본 제품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워시미트와 패드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 중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워시미트는 알리 세차봉입니다. 극심한 오염이 없는 제 차량에 고급스러운 극세사 3중모는 사치인 것 같고 셔닐 재질의 세차봉을 사용해서 허리를 숙여 미트 헹굼도 안 해도 되고 차량 루프에 닦을 때도 사다리도 필요 없고 뒤꿈치를 들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마스트님이 판매하시는 3중모 극세사 헤드로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체력을 아끼면서 편하게 세차하다 보니 버킷에 허리를 숙여가며 헹구는 게 힘이 들게 느껴져 세차봉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차봉이 2024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세차용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